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비밀들, 우리 첫 시간에 구원이 뭔가 이런 얘기가 되어졌지만은 나에게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개인에게 구원의 분명한 사실이셔야 되니까, 그러면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많이 생긴 겁니다. 뭐 이런저런 단체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주로 구원을 중심해가지고 생긴 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칼빈주의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이런 신학 사상부터 막 생겨나고 많은 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순절파고 자꾸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로 깨끗해야 된다. 그게 성결파고 이렇게 자꾸만 많은 이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빛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신신학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 거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은 틀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신학의 합리주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다가 이제 쇠퇴되는 이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나온 게 이제 또 신비주의입니다. 가서 막 우리 은혜 받자 이래가지고 또 복음도 잘 모르는 입장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불건전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사가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숨어서 구슬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어디서 하면 잘 되겠냐 이래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선교 잘 되겠냐 이런 무속인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우스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국에는 신학교가 200개가 넘게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신학생이 많이 나오니까 목사가 많이 나오고, 목사가 많으니까 교회는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교회는 자립도 못하고 뭐 이상하게 되어지는, 다른 단체에서 볼 때 또 천주교에서 볼 때 봐라 개신교 저래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개신교전 타락이다,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공예다 라고까지 지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는 인간을 바로 하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뉴 에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전부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귀중한 사람이 뭘로 가지고 증거를 세워요? 증거가 뭡니까?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 말 저 말 막 하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답을 내줘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 그걸 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면 더 정확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말할진대, 많이 증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됐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왔죠? 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성경책이다 거짓말책이죠. 또 이거 아니면 성경이 필요 없죠. 다른 종교와 비슷한데 굳이 순교할 이유가 뭐며 세계 선교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인도에 복음 전할 필요 없고 불교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까지 갈 필요 없고 천리교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또 잘못 읽어가지고 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생명이 없냐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오늘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게 와야 되겠죠. 여러분의 사역이 이토록 크고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취미삼아 종교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났거나 영적 문제를 보았거나 영적 문제를 깨달았거나 아니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금방 알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빨리 알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걸로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야. 배가 아픈데 의사가 내과 검사를 해야지 자꾸 손발을 만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그러면 머리에 사진을 찍어봐야지 자꾸 배를 만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그게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부흥 시키려고 급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면 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요. 일본인 여기 계십니다만은 일본이 한국 교회가 막 커지니까 연구하러 온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배울 거 없으니까. 한국 교회 배우면 큰일 난다. 성경을 봐라. 성경.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시급한 사람들 교회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을 못 도와주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쉬운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꾸 교회로 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종교 생활 많이 해보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해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될 리가 없죠. 이때 금방 안 되면 좋은데 한참 있다가 안 돼요. 그러니 거의 다 실패해가지고 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존 오래된 신자 말고도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지쳐가지고 안 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찾고 오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다가 실패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영적인 그 기본이 말이에요. 실패가 되지만 교회로 와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인간의 본능이 성공됐을 때는 이리저리 절간에도 가고 가다가 실패가 딱 되지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와요.
자, 이게 지금 인간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본능이 말이요. 우리가 왜 어린 아이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놀다가 해맞으면 엄마 찾듯이 이 인간이 말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특히 뭐에 시달린 사람 오느냐?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막.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는 이유가 크게 있어요. 돈 있을 때는 절간 가서 다 내버리고 없을 때 교회 오거든요. 물론 1대, 2대, 3대, 4대 계속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주로 많이 오고 가는 지금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능가할 만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이 복음의 완전성과 거기에 대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완전하다 할 때 뭘 참고해야 되느냐? 복음의 완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자꾸만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구원도 없는 옳은 말 율법을 계속 이래 얘기하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 율법이 완전하다니까요. 구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완전한 율법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를 못해요. 맞는 말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영적 문제는 자꾸만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 눈을 딱 가지고 이제는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답을 안 주고 교회가 뭘 하는 거 하니까 자꾸 또 이렇게 신비로 나가면 여러분 신비주의로 나가면 무속인데 빠져있던 사람이 오면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복음의 완전성을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 신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올 때는 교회 우스워요. 결국은 못 다니게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면 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복음 깨달아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만 기다리고 계셔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승리. 여기에다가 모르고 인본주의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유일성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은 볼 때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지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만요,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차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집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답이 오느냐? 전문성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전문성이 없으면 자꾸 돈에 시달려야 되고 결국은 교회 와도 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결심하기를 교회에서는 돈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강단에서도 돈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헌금 막 강조하거나 한 번도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부산서도 그렇게 안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요 답을 탁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지는데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예수 믿고 저 사람 보니까 단 보는 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증거 있구나. 그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 승리 못해요. 아니 저 유광수 목사님 보니까 예수 믿고 제 축복받구나. 나도 뭐 받아요. 이 정도란 말이지. 그건 이제 증인인데 나쁜 말은 아니지만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아주 차분히 성경 전체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기에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밝혀줘야 돼요. 평신도인 경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야, 이 사람 말에 평신도가 말이지 이게 막 이렇게 말이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구나 하고는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보고 너무 못 사는 거 보고 또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몰랐댔는데 이제 이 성경을 알고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응답받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훨씬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제가 옛날로 볼 것 같으면 성경 복음 깨닫고도 많이 헤맸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과정인데 또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또 시험 들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안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면서요. 성경 전체를 한번 잘 보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몇 단어를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이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되는 거 하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목에 계시를 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14세기 와서 13세기부터 시작돼서 14세기 와서 66권을 묶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창세기 하나 안에 완전 복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못 읽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를 읽고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때는 다른 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예언된 것, 성취된 것을 찾아보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너무 굳이 다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무리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흐름과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창조하셨다. 빛, 이런 빛 말고 하나님 먼저 빛을 비추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는데 창세전에 벌써 이 계획을 세우셨대요. 왜냐하면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이 허감, 혼돈, 공허하고는 솔직한 말로 뭐하고 가장 관련이 있느냐? 허감, 혼돈, 공허는 뭐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거 하니까 죄와 사단과 관련이 있어요. 하늘에서 타락된 이 사단이요, 이 죄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집은 영원히,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공허, 허감, 혼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뭔가가 맞는 건데 아닌 것 같고 그게 혼돈이요. 실컷 수구에도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게 공허입니다. 허감이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자꾸 다가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빛을 보내셨는데 빛을 오셨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벌써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너희를 하는 말 이해됩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의지와 타락할 수 있어요. 어느 유리는 없느냐? 세계 정복하는 율도 높지만은 타락할 율이 높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대. 사실은 허감 혼돈 공허 속이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 아담 하와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1장에 있는 사람, 2장에 있는 아담, 그렇지 않냐? 히브리 원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원조란 말이에요. 인간의 조상인데 벌써 아담 하와 이야기 이전에 창세기 3장 보면 먼저 다가온 사단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기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되죠. 자, 혹 목사님들은 신앙을 하셨으니까 혹시 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은 혹시나 저쪽에 지금 미국에 이상한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베레아 쪽에 해석하는 사람 이 부분을 약간 언급하기도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베레아 쪽에서는 뭘 주장하는 거 하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신학에서 공부 열심히 했다면 히브리 조금 읽을 것인데 1장에 있는 사람과 2장에 있는 아담 사람에 대한 강조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과 가면은 원어 공부를 합니다. 그걸 하긴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 베레아 이론은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가인이 가인이 큰아들이라는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사건 난 걸 얘기한 거지 그때 벌써 아담 후손들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봐라. 가인이 범죄 사람 많이 있었냐? 도망갈 때마다 막 피하고 안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가인을 큰아들로 보고 그 아벨을 둘째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형이고 동생이지.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이 뭐 일이 많이 있었다도 그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중요한 것만 알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허감 근세는 분명히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다. 그게 안 넘어갔으면 되는데 핑계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유는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딱 문제예요. 여러분이 범죄한 것이 사단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한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때부터 시작. 이게 처음부터 복음이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사건은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은 똑같은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 상대는 안 됐죠. 그 말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예배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역시 이 허감 근세는 문화 속으로, 가정 속으로, 사람 속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특히 5절에 보면은 바벨탑. 이게 우상과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려면 창세기 4장 4절 5절 가인과 아벨. 그것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2절에 허감,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보시다 말을 문화를 들으면 굳이 예수 보낼 이유도 없고 굳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했단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창세전에 복음이 준비되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단에 걸려 넘어지니까 바로 복음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6장에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느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보낼 이 그 요나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노아 홍수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자,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이 자리에 그 저 신학 공부할 때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배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신학교도 많아요.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들이 다 이단이요. 유일하게 구원의 비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사단이 누구냐를 기록된 데는 창세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단이라도 창세기 못 읽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창세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자들 성경 공부해 보면 창세기 공부할 때 벌벌벌 떱니다.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알아들은 한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이게 창세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사명은 분명하게 심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 요셉 이후에 이게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뭐가 됐죠?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라. 나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라.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 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전부 빠지게 나오게 됐습니다. 유월절. 그러면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해야 되겠는데 앞에는 잊어버렸으니까 안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겠다? 성막을 만들어서 피를 뿌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만들어서 피를 뿌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앞에 요거는 아브라함 가문, 요거는 광야에서 이렇게 성경을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길을 가르쳐 줄 때 충주 리조트 이리 올 때 길을 가르쳐 줄 때는 일단 충주로 와야 된다 이래야지. 일단 내려오나 그러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일단 충주로 오나. 그리고 충주 댐 지나서 리조트 가는데 있다 이래야 감을 잡죠. 쌀집에서 카부터를 하면 쌀집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주놈은 중주 다리가 있다. 그걸 일단 건너야 된다. 건너서 저쪽은 시내고 이쪽 와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되죠. 그렇듯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게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 어떻게 나올 거냐? 출애굽기 피 바른 날 나왔죠? 왜 자꾸 얻어 터지느냐? 바르긴 봤는데 모르고 때리 발랐어. 그냥 그게 나온 거요. 이게 알고 발라야 돼. 야, 막 모세가 나타났어요. 막 전부 문술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우리는 날 죽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갖다 발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온 게 출애굽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앞에 사람 잊어먹고 뒤에 사람 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새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신명기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지파가 어떻게 예배하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고 카운트를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민, 백성 민자 숫자는 숫자, 그 글자 수그람 백성을 셌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이렇게 되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토픽을 놓치지 말아야 돼. 길을 찾는데도 이정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요 진지하게 하되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들은 것처럼 나도 이제 은혜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신도가 막 이 얘기를 했는데 막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놀래가지고 어느 정도 놀랬냐? 한국에 왔는데 전화 왔더랍니다. 목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요. 그 여러분이 강의를 잘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슷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폼도 제처럼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전체 사회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소리도 막 내고 막 이렇게 뭐 있는 척 하면서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은 겸손하게요. 이게 나는 이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한지부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아직 완전치는 않다. 그러나 정말 맞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시작이다. 같이 이 은혜를 받으면 당신 같이 훌륭한 사람 메시지 바로 받으면 금방 역사가 간다. 오히려 더 좋은 말이야. 내 같은 사람도 되는데 당신은 정말 이렇게 해야지. 나를 닮아라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토픽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세 번째 토픽이 가나안 땅이요. 이걸 잘못 이해해 버리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무슨 하는 뭐 국수주의가 나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언약이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성전이 시작되고 어딘가에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고 언약까지 같은 말이지만 언약순 얘기 쭉 나오죠. 이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 대단하구나. 우리는 선민. 야, 대단하구나. 우리는 성전이 있는 나라.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니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돌밭입니다. 돌이 70%. 물도 안 나오고 기름만 나오고 아주 좁은 나라입니다. 양 사방에 쳐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걸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드디어 역사서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왕이 서고 선지자도 서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선의 제사장인데 그걸 보고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합쳐서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 못 깨달았냐. 여기서 주어진 단어가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쓴 메시아입니다. 또 놓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이 새로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요 성경에 관한 얘기를 토픽을 얘기를 쭉 해줘야 그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나중에 이해돼요. 다짜고짜 성경 막 읽으면 뭐 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이렇게 막 빨리 읽는다고 막 하루 만에 읽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읽으면 눈이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무슨 그리 이해를 합니까? 뭐 만화 봅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토피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 이 토픽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빛. 이렇게 쭉 하나 나온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날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와서 성전도 지고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 지은 성전이 제2의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네 번째 토픽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제는 구약에 예언된 빛, 구약에 예언된 피 제사, 성경의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이제 오셨다 이거.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 이게 토픽입니다. 증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증거 사도행전, 증인들의 움직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마지막 토픽입니다. 앞으로 지구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앞으로 지구상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로 답을 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게 성경의 토픽입니다. 중요한 단어를 놓지 말죠. 빛. 그 빛을 우리를 위해서 비추는 그 빛이 언약의 피로. 그 언약을 성취할 가나안 땅. 그 이상 이하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닙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유적지지. 그러니까 성지라는 단어를 붙인 게 중요한 틀린 말이에요. 뭐 그게 성지입니까? 그냥 유적지입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는 마지막 영적 문제 가운데 말세 종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지옥과 천국이지. 이렇게 성경 토픽이 딱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천국 얘기요. 땅에서는 막 망하는 저주 얘기고 천국 얘기. 자 이렇게
성경이 어느 정도 이해식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잊어먹더라도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전체 그림이 쫙 나오죠. 아 그랬구나. 이걸 보고 구약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신약이라고 하구나. 구약시대는 이 언약 그림자를 붙잡아도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과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회복될 때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눈을 뜨고 초대교회를 볼 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걸 가진 겁니다. 초대교회 머리 나쁜 놈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거는 정말 머리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아주 아주 불쌍하고 아주 아주 지금 멸망직진 있는 위기에 서 있는 막 무너지는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세계와 아무리 막 큰 자랑하는 종교계 그 친구는 위기에 서 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가면 생각하면 기도했습니다.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복음 운동한다면 복음 편지하고 뭐 같이 또 뭐 계속 하려기에 내가 지금 다락방을 좀 제대로 해 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되냐 그러시 볼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사람을 모아놓고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어제 말하는 감옥 같은 거는 사실은 한 달 정도 넘어 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서요 하나하나씩 가지고 미팅하면서 1년도 해야 되고 이거 이래 풀었으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여기서 무궁무진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는 겸손히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획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 전체입니다. 이걸 딱 알고 성경 전체에 이 중요한 토픽들이 있어요. 이 길 찾아가는 이정표가 있듯이 토픽들이 있어요. 이를 알면 응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데나 집으면 응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아무데나 찾아내도 해석을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해석 지멋대로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훌륭한 분이 보니까 로마서 1장 2장 강의 책 세 권 내서 두고 정말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시졌습니까? 나는 골복 잡아서 뭘게요. 구원 받으려면 완전히 도서관 책 다 읽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할 때 예수님이 저 바울이 그런 복잡한 얘기했습니까? 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 설명 다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까지입니다. 자, 이런 언약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당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았다? 어마어마하지요? 구원의 확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쉽게 설명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상태예요. 육신 말고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의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18년 19년 전에 쓴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제가 18년 19년 전에 현장에 가서 쓴 건데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년, 7년 지나면서 응답을 또 새로 받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건 완성된 여기에서 나온 게 뭔가 하니까 불진자 상태 6가지요. 이때는 6가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졌어요. 그럼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목숨이 고칠까 해도 고치지 마라 그대로. 요때는 노래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한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가운데 현장에 계속 들어가면서 뭘 봤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봤어요. 앞으로 뭐 더 볼 수도 있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거의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알죠? 귀가 따갑게 안 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눈이 열리는 거니까요. 아 불신자들은 이 상태에 있는 게 불가피하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큰 겁니다. 종교에는 책임도 없어요. 나는 이거 알면서요. 무슨 이걸 종교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도 없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무슨 불신자가 이걸 책임집니까? 자,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세력에 걸린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당연하고 귀신 섬기는 거 당연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신문제 오는 게 당연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 육신문제 오는 거 당연하고 지옥 가는 건 더더욱 당연하고 후대들이 실패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아, 그랬구나. 이런 거 무슨 생각이 들지요? 정말로 불쌍하고 시급하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교만해집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책임감이 막 생겨. 아, 그렇지. 교회 책임이구나. 교회. 이게 얼마나 무서운요? 교회 책임. 그래서 교회가 말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래 뭐 무식한 저에게라도 이게 알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에게 이거 말하라고.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을 보세요. 불신자 상태가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걸린 거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발견했다는 게 아 인간이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구나. 성경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 계속하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세계가 부딪히니까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되지다 보니까 후대 가정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내세는 당연히 오는 결과니까. 이게 불신의 상태 여섯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에 들을 때 맞다고 공감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신다. 이런 공부입니다. 이게 그냥 불신 상태가 옛날에 무슨 부흥회 가서 했는데 그건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부흥회 가서 이제 그다음 아마 자료들 그동안 있었던 증거들과 하니까 뭐 듣는 사람이 막 신나고 이럴지 몰라도 이게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 탁 가서 정말로 몇 명이 모여서 정말 이게 복음의 비밀로 그런 현장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처럼. 그래서 이 책에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훗날에 진실하게 얘기하려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완벽하진 않아요. 요거는 적어도 18년 전에 내가 페이퍼 들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난 이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계속 현장 들어가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완벽한 교회 책입니다. 그래서 난 발견되더라. 아, 이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구나.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모르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더 큰일이죠? 아, 이래서 목사들은 맨날 고생하다 죽구나. 당연하구나. 이래서 선교사들은 맨날 돈 걱정하다 인생을 마치는구나. 당연하지. 아이들 말로 그런 당근이요. 이런 답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제가 이 현장에서 공부할 때 진짜 진지했다고 막 진지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막 공감도 되실 뿐만 아니라 뭐 현장인데 그대로 확인되지.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막 아마 또 이게 무속인 하나 들어와 버리면 확실한 답대 본인이 간증해요. 막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하, 내보고 어찌 알았습니까? 무슨 옛날에 무당했습니까? 물어봐요. 성경에 있다. 성경에. 그 어떤 무속이라더라 합니다. 한 40년 무속인 사람이요. 내 설교 가만 들었는데 하, 저 정도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더라.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 성경에 있다니까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뭡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구원이란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단순하게 천국 가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문제 해결. 구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 소상의 죄,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사단, 마귀, 귀신, 종노라든 우산, 미신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해결됐습니다. 근데 해결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끝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지요? 이 정도라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사단이 권세가 꺾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으로 권세 꺾이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과 사단 다 결박돼 끝났는데 왜 그럽니까? 권세가 결박이 됐어.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되어버린다. 지옥 권세가 결박이 됐어요. 그러나 지옥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가고 사람들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단과 지옥과 죄의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확신 없는 그 순간만은 불신자와 같단 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상되고요. 사상되어지면 우리의 의식 속에 그게 되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며 삼킬 찾는데 믿는 자라도 삼킬로 찾나고 합니까? 다니면서 막 돌아다녀요. 대신방을 계속해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준비가 지금 시작되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대신방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확신. 겁낼 거 없어요. 뭐 문제 생기거든 좀 떨지 마세요. 나이 들어가 죽을 때 되든 그냥 웃으세요. 막 그래 뭐 가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야. 나이 90대 주제에 약 먹는다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웃으면서 가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또 젊으면 또 어떻습니까? 가는 거지. 그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이런 확신이 떨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어떤 목사님들 질문하던데 목사님 이 사단에 거기서 결박돼버린데 뭘 또 이야기 자꾸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 그 저 예수님 쓱 부활하신 후 뒤에는 이 기록 어떡할 겁니까? 베드로전서 같은 거 다 요한계시록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어떡할 겁니까? 권세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불신자에게는 분명히 왕노릇돼요. 불신자에게는 사단과 지옥 죄 권세가 왕노릇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확실한 말은 소리를 새겨내고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축복이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바울은 창세전에 예비되었다가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창세전부터 이때부터 벌써 준비됐다가 나타나신 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확신. 여러분 꼭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 확신 가지세요. 무슨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역사를.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확신 가진 정도가 아니고 기뻐했어요. 뭐 못 말리는 거지. 그냥.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 건드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축복이 약화될 때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는 건드리고 안 되는 줄 아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그리스도 이런 데 뭐 때문에 건드릴 거면 건드려도 안 되는 거 알고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게 약하다 건드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알겠구나. 그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된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근본적인 다 주실 것인데 이제부터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다. 자녀니까. 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지금 한 두 주 됐는데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완전히 보니까요. 이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네 잘해준다 이걸 완전히 감잡았어요. 감잡고요. 밥도 떠먹이달래요. 저거 집에서 막 분명히 앉아 먹더라고. 저거 엄마 아빠는 뭐가 하고 말하니까 앉아 막 탁 나와서 뭐 이게 뭐 달고 딱 먹던데 이제는 안 먹어 아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다 떠먹여줘요. 바람에서. 내가 속으로 아 베리겠네 싶더라고요. 가면서도요, 얻고 가죠. 걸어가기 싶다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내가 보니까 이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못 받았던 걸 지금 다 채우려고 하는 거야. 얻고 가자, 하루. 뭘 가글 합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우리 손자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유씨 가문의 열쇠를 가졌어. 그러니 뭐 그 열쇠 쓰는데 꼼짝 못 하는 거지 뭐.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말하냐 미국 안 가? 맞아. 근데 속으로 안 가면 되나 이놈아 지금 누기 어? 미국 가야지. 어, 근데 좋으니까 미국 안 가. 몇 번이야 심심하면 미국 안 가. 분명한 사실은 여기 눈치를 챘지. 왜냐 나에게 잘해준다는 눈치 챘어요. 그리고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겨우 한국, 미국 구분을 겨우 하는 정도인데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 됐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눈치채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러면 무시정지로 계속 기도하는 거다. 막. 계속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한 거. 그래도 문제 오거든, 사는 동안에. 여기,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응답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고 그 시험도 피할 길을 능히해서 너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작게 믿지 말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전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영적 문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끝내버렸다. 사제의 확신. 더 중요한 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확신. 비록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패해야 될 부분들을 다 해결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 우리를 왜 용서하시느냐 사단과 죄와 지옥 근세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성경 66권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확 트이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이 말이 새 가족에게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테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성경의 인물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의 아 그랬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질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앞에 모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모델이냐 모든 모델이 아니고 아 그리스도 있는 모델이구나.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또 계속 볼 때 뭐 느끼자 되느냐? 아, 저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느끼자 됩니다. 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리고 결국 전세의 허감은 꺾이고 이렇게 돼야만 교회 부흥도 되는 거고 또 이래 돼가서 교회 부흥돼야지 다른 걸로 부흥되면 안 되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강의, 오늘 강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수십 년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요. 이 사람에게 굉장한 역사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 시간표를 따라 응답받는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